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은 신라호텔 8선 가는 날입니다. 8선 18번째 리뷰입니다. 이번 달에는 저번 달 코스가 3월달까지라서 코스를 따로 먹을 거는 없고요. 단품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메뉴판에 없는 단품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주로 룸에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홀에 있으면서 좀 재밌는 손님들이 많아요. 재밌는 거 시키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메뉴판에서 사라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게 저번 달에 어떤 손님이 쌍화탕 시키는 분도 봤거든요. 제가 8선에서 쌍화탕을 근데 시키는 거 보면 뭐 되긴 되나봐요. 그래서 한번 쌍화탕이 되면 쌍화탕도 한번 시켜보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경장육사라고 있어요. 경장육사가 지금 메뉴판에는 없는데 그거는 된다고 저번 달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손님들 주문하는 거 경장육사 하나 시키고 나머지 메뉴 중에서 좀 시켜볼 만한 게 있으면은 요리 한 두 개 정도 시키고 쌍화탕이 되면 또 쌍화탕도 하나 시켜볼게요. 아니 쌍화탕 중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저씨 뭐지 도대체? 없으면 그냥 뭐 단품으로 시키는 거고요. 두세 개 정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8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전에 먹을 딤섬으로 야채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야채만두는 현재 메뉴판에 있는 메뉴로 한 개씩 주문할 수 있는 딤섬입니다. 세 개는 먹어야겠죠? 하나씩 담겨져 나오네요. 아,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만두였네요. 전 초승달 모양으로 나오는 만두인 줄 알고 3개 시켰는데 식사 전부터 만두빨 좀 세울 것 같습니다. 둥글고 예쁘게 담겨진 야채만두입니다. 야채만두의 만두 속은 청경채와 파가 들어있어서 속이 상당히 편안해집니다. 야채만두라고 해서 여러가지 야채가 섞여 들어갈 줄 알았는데 파를 잘게 잘라 많이 넣어서 보기에도 먹기에도 상당히 안정감을 줍니다. 만두피도 도톰하고 부드러워서 먹기 좋아요. 가볍게 먹으려고 시켰는데 크기가 커서 그런지 첫 음식부터 약간 오버하는 것 같긴 합니다. 만두 자체의 칼로리는 낮아 보이는데 부담감은 꽤 커요.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간장과 식초, 고추기름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만두 맛을 느끼기에는 이 상태 그대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소스 없이 만두만 먹었습니다. 현재 8선 메뉴판에는 없는 메뉴, 경장육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수와 함께 제공되고요. 꽃빵은 제공되지 않아서 따로 주문하셔야 합니다. 4개만 우선 주문했어요. 경장육사는 현재 메뉴판에 없는 메뉴이기 때문에 주방에 재료가 있다면 소고기 버전 혹은 돼지고기 버전 원하는 대로 주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돼지고기로 요청하고 작은 사이즈로 주문했습니다. 경장육사 역시 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먹을 일이 없는 편이고 8선에서 먹는 것까지 쳐서 세네 번째 정도 되네요. 8선이라 그런지 상당히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파채가 밑에 깔려있고 춘장으로 볶은 돼지고기가 올려지고 끝! 아이고 심플하여라. 우선 춘장이 볶아진 돼지고기부터 먹어봤습니다. 춘장이 볶은 것 치고는 전혀 짜지도 않고 강하지 않아서 좋은데 좀 많이 연한 맛입니다. 기본적으로 꽃빵이나 밀전병이 같이 안 나오고 그대로 먹는 것을 감안했는지 살짝 볶은 옅은 맛이에요. 고기 식감은 아주 좋고요. 8선 꽃빵은 거의 1년 만에 먹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름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빵 안쪽 표면이 상당히 촘촘합니다. 꽃빵 위에 올려 먹어야겠네요. 장육 올려주고 파채 올리고 위에 한 번 더 덮어주고 먹었습니다. 장육의 소스가 연해서 그런지 확 와닿는 감동적인 맛은 아니었지만 파채의 식감과 꽃빵의 부드러움이 잘 받쳐주는 맛입니다. 이번엔 고수도 얹어 먹었습니다. 고수를 찾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준다면 거절하는 편은 아니어서 같이 올려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어요. 고수의 향이 경장육사를 적절히 감싸주는 게 중식다운 맛이 잘 살아납니다. 돼지고기가 적은 것 같아서 조금씩 먹었는데 경장육사답게 먹기 위해서 중간 이후부터는 장육을 팍팍 올려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다른 재료와의 비율은 잘 맞더라고요. 야채만두 하나를 경장육사와 같이 먹으려고 남겨뒀었습니다. 파 올리고 장육 올리고 고수 올려서 먹어줬습니다.
맛은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심플하게 나오긴 했지만 오랜만에 즐겼던 경장육사 8선에서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식사로 주문한 살라탕면입니다. 살라탕면은 현재 메뉴판에 있는 메뉴입니다. 살라탕을 기반으로 한 탕면답게 국물은 걸쭉하게 나옵니다. 맛은 살라탕치고는 약한 편이에요. 면은 8선에서 먹는 면요리와 같은 면이 나온 것 같은데 걸쭉한 살라탕에 나와서 그런지 좀 더 가늘게 느껴집니다. 맛은 그냥 그래요. 약간 산미가 더 느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면이 들어가서인지 모르겠지만 8선에서 먹던 살라탕보다는 조금 더 연하게 나왔습니다. 맵지 않아서 먹기 괜찮았고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기대했던 맛에는 좀 못 미쳐서인지 아 내가 이거 왜 시켰지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양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밑반찬에 도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뭔가 오이 피클의 상큼함과 짜차이 식감이 필요했어요. 나중에서야 안 사실인데 단품으로 안 먹어서 그렇지 예전에 코스 식사로 살라탕면을 먹은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발신이야 이씨. 잡아. 아, 내 돈.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된 것 치고는 거의 다 먹었습니다. 디저트로 주문한 옥수수탕입니다. 8선에서는 바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고구마탕을 비롯해서 꿀을 입혀서 굳힌 디저트류가 몇 개 있는데 그 전부터 궁금했던 옥수수탕입니다. 제가 8선에서 가장 처음에 먹었던 찹쌀떡탕과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식사량이 너무 많아서 4개만 먹고 4개는 포장해 갈게요. 옥수수 알과 옥수수를 점이어서 둥글게 만들고 튀겨낸 후에 꿀을 발라서 굳힌 디저트고요. 먹을 때 굳었던 꿀이 바스락하면서 부서져 나가고 그 안에 있는 고소한 옥수수의 맛과 옥수수의 알이 식감을 즐기게 하는 디저트입니다. 바깥을 코팅하고 있는 꿀이 부서지는 식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코팅은 가늘지만 부서지는 소리와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내부는 옥수수 알을 씹어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꿀을 발라서 굳힌 8선의 디저트류 중에서는 찹쌀떡탕이 가장 맛있었지만 옥수수탕도 나름의 맛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포장했던 나머지 4개는 겉을 감싸던 꿀이 녹으면서 맛이 많이 반감됐고요. 가능하면 나왔을 때 다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선에 없는 메뉴는 대부분 3-4년 전 메뉴판을 기준으로 한 메뉴들인데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서 뭐가 있고 없는가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20개 이상 정도라고 하고 웬만한 중식 메뉴는 지금도 다 있는 편이지만 혹시 일반적으로 중식당에는 없고 중국에서만 먹어봤던 메뉴가 생각나는데 그게 먹고 싶다면 직원분을 통해 주방에 여쭤보고 주문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고 갑니다. 다음 달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